앞서가는 차를 들이받고도 멈추지 않습니다. 굉음과 연기를 내뿜으며 빠르게 달립니다. 물러나! 물러나! 차는 결국 도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. 2022년 12월 강릉에서 난 사고로 뒷좌석에 있던 12살 이도현 군이 숨졌습니다. 유족들은 급발진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현행법상 차에 문제가 있다는 걸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기에 수천만 원을 들여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의 재연 시험을 했습니다.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최대치로 밟았다는 국과수의 분석 결과대로 해보니 사고 기록 장치에 남은 속도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. 저희가 주장하던 대로 EDR 신뢰성이 상실된 걸로 볼 수 있다. 가속 여부나 기어 위치와 무관하게 자동 긴급 제동 장치가 작동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. 사고 차량에 결함이 있었다는 유족 주장을 뒷받침합니다. 이에 대해 오늘 차량 제조사인 KG 모빌리티가 첫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. 유족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것을 우려해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지만 재현 시험 방법이 사고 당시와 다르다는 겁니다. 4월 시험에서 속도 증가폭이 더 컸던 것을 두고는 사고 때는 앞서 다른 차량을 추돌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가속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고 5월 시험은 법원을 통하지 않은 사적 감정이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. 이 사고의 책임을 다투는 재판은 오는 18일 또다시 열립니다.